과연 신임 대통령이 여야 대표단과 언제 청와대에서 만날까?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당연히 각 당 원내대표 만난다. 대통령과 일정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오찬 참석 범위를 4당으로 할지 5당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포함할지 말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19일을 전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 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19일 전후면 내일 아니면 모레 혹은 글피인데 일단 원내대표가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어저께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결정이 됐고 또 국민의당에서 김동철 원내대표 결정이 됐고 나머지 이미 결정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과 함께 그다음에 정의당과 함께 이렇게 다섯 명의 원내대표 체제가 이제 완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당 정청의 협조 차원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정말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제 120석 수석을 가지고서 앞으로 원활한 어떤 당정 관계를 끌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고 그렇다면 원내대표를 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견례를 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19일 전후로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다섯 명이 모여서 일단 협치를 당부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모든 아침에 주간 신문들이 이거 협치를 당부를 하면서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이냐 그 첫 단추로 각 당의 공통 공약 겹치는 공약에 대해 출발을 하라 하는 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신설이라든가 검찰 개혁 같은 경우나 복지 관련 일부 공약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치의 문을 터서 같이 끌고 가겠다. 내 공약으로 하게서 같이 끌고 가겠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첫 단추를 잘 꿰시기를 바랍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 제가 이제 전직 정부에서 정치부 기자를 해서 그때 관심사가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좀 만나느냐. 3+1이냐 3+2냐. 곳곳에서 청와대와 야당 간의 불치가 났기 때문에 그때 관심사는 그거였는데 잘 못 만났었어요. 곧 전직 정부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예. MB정부 때는 대통령이 뭐 야당 총수나 야당 원내대표단, 대표단과 좀 자주 만났습니까? 자주 만났죠. 예. 만났고 잘 알려지지는 않은 얘기인데 사실은 MB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법안에 관련된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때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전화 받았다고 기분 좋아하는 분들 참 많았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보 지금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우리 측근 인사들 배제하고 측근 인사들은 또 본인들 스스로 또 물러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시기에 야당의 대표들 만나는 의미 있죠. 당연히. 의미 있다. 잘하고 있다. 당연히 5당으로 가야죠. 저는 예. 4당, 5당 고민할 문제 아닙니다. 4당, 5당 고민할 문제 아니고 5당으로 가고 하나 더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이런 원내대표들 모임이 끝나고 여기서 얘기가 진행되고 좀 여유 있을 때 야당 의원들도 청와대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야당 의원들도 불러서 대통령으로서 진솔하게 밥자리 하면서 설명하고 양해 구하고 따로따로 불러도 괜찮아요. 당별로. 그런 소통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저는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협치의 어떤 실행이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나보면은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과거 보면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왔다는 걸 정말 자랑처럼 얘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 아니, 정말이에요. 네. 아, 대통령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 그리고 난 가서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했다. 대통령이 귀 막힌 줄 알았는데, 눈이 감긴 줄 알았는데, 이런 건 알고 있던데, 내가 이런 얘기는 더 해주고 왔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의미 있게 보고 주변에서 모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좀 필요한 게요. 사실은 이런 그 원내대표 또 공약 중심의 어떤 공통 부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실은 총리가 만들어지고 개각 구성원에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잘못해서 뭐 인터뷰 이야기 속에 특정 대선 후보의 이름이 내각에 강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금응이 됨으로써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19일 저는 힘듭니다. 5.18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힘들더라도 19일이나 그 이후는 바로 이런 해동을 통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예우를 깎듯이 하면서 협치의 중요성 또 야당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정말 공통의 어떤 새로운 정부의 공약
그리고 그 나머지 필요하다면 인선 이런 과정으로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